여러분 안녕하세요.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? 이제 추석까지 다이렉트로 연휴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가방이 아니라 호르스밴드에서 정말 오랜만에 출시된 제품이 하나 있어요. 짜라란! 바로 이 파티션입니다. 이 파티션은 제가 주황색을 가지고 왔는데요, 이 가방 안에 하나 더 있어요. 이런 파티션은 일반 가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, 안에 파티션을 넣게 되면 일반 가방도 이렇게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카메라 전용 가방으로 탈바꿈할 수 있죠. 이번에 입고된 제품들의 사진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색상과 크기들이 있는데요, 파티션들은 다 안에 보시면 벨크로 파티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 장비에 따라서 이 벨크로 파티션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큰 파티션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좀 더 소용량의 좀 더 작은 사이즈의 파티션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지고 다니는 백팩이나 크로스백에 파티션을 두고 렌즈나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요. 네, 여러분도 이번에 여행을 가시거나 장비 담을 일이 많다면 이 호르스밴드 파티션을 이용해서 장비를 수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들은 SLR샵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요, 이 제품에 대한 문의는 SLR샵 홈페이지나 매장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